문자식 마지막 시간이죠. 세 번째 5-5입니다. 1차식의 곱셈 나눗셈 더셈 뺄셈 할 겁니다. 0이 더셈 앞에 유리수계에서는 더셈하고 뺄셈부터 했는데 여기는 곱셈하고 나눗셈부터 하고 더셈하고 뺄셈이 얘기가 조금 더 내용이 있어서 여기죠. 1차식의 수의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왔는데 정리야 이건 앞에서 배웠던 곱셈계를 생략하는 거 있지? 그거 그대로 살려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용을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중괄식 방법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중괄식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다. 그 다음 나눗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로 뭐가 나왔냐. 수 곱하기 단항식, 단항식 곱하기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말이 숫끼리 아 노노노노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만 해. 마음대로 듣기만 해. 마지막에 그것만 메모해놓고 기억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x 곱하기 5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면 3x 곱하기 5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 봐봐. 3x는 무슨 뜻이야? 3 곱하기 x 아니야? 그 다음 플러스 아니, 곱하기 얼마? 5지? 그럼 곱셈끼리는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3 곱하기 5부터 쓰고 곱하기 x 해도 되지? 그럼 곱셈끼리 다 생략해봐 시작. 15 x죠. 그럼 1년에 가지고 다 생략하시고 다 생략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수랑 수끼리 계산하면 된다 이거. 이해갑니까? 엑서사이즈 연습 뭐가 있느냐 보세요. 4x 곱하기 2분의 1 이거 얼마 나와? x. 오케이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이거. 어려워? 전혀 어렵지 않다. 나눗셈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나눗셈도 똑같습니다. 나눗셈도 똑같아요. 나눗셈도 똑같아요. 뭐에다 코끼리 맞추면 포커스 맞추면 되느냐? 단항식 나눈 게 수 나오는데 나누는 수의 역수를 갖다 곱한다라고 했는데 역수를 갖다 곱한다? 아니 이런 말은 좋지 않아요. 그냥 나누라고 해요. 어떻게? 수끼리 나누라고 해요. 수끼리 나눌 거니까 역수를 취해서 나누든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곱하든 아니면 어떻게? 역수를 취해서 곱하든 아니면 직접 나누든 그 선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21x 나누기 7 이렇게 나왔죠? 네. 수는 수끼리 가자고요. 수는 수끼리 가자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자 그렇지 21 곱하기 x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누기 얼마? 7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먼저 나누라고. 그럼 얼마 나와? 3x 맞아요? 수는 수끼리 이게 단항식 곱하기 수의 연습 내용입니다. 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의 계산은 수는 수끼리. 알겠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이제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이다.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 보세요. 수 곱하기 1차식, 1차식 곱하기 수 이렇게 나왔죠. 자, 선우야 1차식이다, 1차식이다, 쌤! 이것도 1차식 곱하기 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1차식 나누기 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책이 살짝 조금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얘는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다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줘요. 1차식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요. 다항식이라는 말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됐어요? 자, 선우야, 봐봐.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몇 차식? 1차식에 대한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무슨 식에 대해서?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두 번째는 무슨 식에 대해서? 다항식에 대한 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다항식에 따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단항식은 앞에 되게 간단했죠. 수는 어떻게 하라? 수끼리 곱하라. 그럼 다항식은 좀 복잡한 거야? 아니요. 앞에서 배웠었던 계산법칙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어떻게? 분배법칙. 여기 나왔죠. 분배법칙을 추가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세요. 자, 2 곱하기 5x 플러스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수와 다항식 그 중에서도 1차식 중에서도 다항식과의 계산이죠. 얘는 뭐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치밀어오냐? 분배. 그렇지. 분배죠. 가로 했으니까. 분배는 어떻게 해야 돼? 항에다 분배하는 거야. 항은 뭐야?
앞에 부호까지 포함한 게 항해안. 그럼 연결부호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식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얼마? 5 x분의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얘 더하기로 해서 연결하면 돼요. 그냥 그럼 무조건 덧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10x 여기가 얼마나?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그래서 10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앞에 부호까지. 성현아 이해 가능한가? 답은 그렇게 있어요? 당연하죠. 10x 마이너스 6 4x라고 안 쓰고 그냥 어떻게 다 4x라고? 네. 넌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 곱셈과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 지금 선생님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곱셈과 나눗셈. 이것이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이따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10x-6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게 답이고요. 이것이 정리고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덧셈 뺄셈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해 갑니까? 자,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잠깐만. 10x-6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리야. x를 몇 번 더해? 10번. 10번 더한 거지. 10번 더한다. 맞아요? 네. 그 다음 거기서 얼마를 뺀다? 6을 얼마? 뺀다지. 선우야, x를 10번 더하고 6을 빼면 더 이상 계산이 돼? 안 돼? 더 안 돼. 그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x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게 답이야.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 마저 한번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1차식 나누기 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요? 나누기도 분배하시면 됩니다. 나누기 분배할 때는요 보세요, 방법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누기 4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 역수를 취해줘요. 그 다음에 분배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이해 가세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소미야, 직접 나누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뒤에 나누는 게 분모지. 그럼 4분의 얼마라고 쓸 수 있어? 12x 마이너스 8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는 하트 법칙 돼야 돼. 되죠?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하트 법칙 쓰면 얼마라고 쓸 수 있어? 3x 마이너스 2. 오케이. 다 똑같이 나오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이해 갔어? 분배 법칙 알겠죠? 지금은 뭘 공부한 거야? 곱셈하고 나눗셈이야. 알겠죠? 먼저 가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연습 들어갑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냥 암산 때려 버릴게요. 알겠죠? 자, 708번 뭐라고 해야 될까? 6xy. 그 다음 9번은? 마이너스 10y. 10a. 아, 10a. 10번은? 27b. 오케이. 그 다음 11번은? 15x. 그 다음 12번은? 28y. 뭐라고요? 28y. 그럼 28y. Y. 오케이. 잘했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잘했어. 그러면 13번은? 3분의 1a. 3분의 1? A. A. 그 다음에 14번은? 마이너스 5x. 잘하네. 15번은? 8y. 오케이. 16번은? 7분의 4b. 오! 7분의 4b. 오케이. 17번은? 30x. X. 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 암산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거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분배죠? 네. 그죠? 시작. 마이너스. 그러지 마. 앞에 문자부터 얘기하면 되죠? 8 곱하기 2x 마이너스 오니까 8이랑 뭐랑 분배? 8이랑 뭐랑 분배? 2랑 2x. 2x랑. 그 다음 8이랑 뭐랑 분배?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돼. 그치? 네. 그럼 16x 마이너스 40.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은요? 마이너스 18a 플러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은요? 6b 플러스? 6b 플러스? 5. 오. 역시에요. 그 다음에 21번은요? 마이너스 35x 마이너스 10. 그 다음 22번은? 4y 마이너스 1. 잘한다. 그 다음 23번은? 5a 플러스 2. 그 다음에 24번은? 3 플러스 2.
문자 오답하라는 거 없어요. 3x-2. 3x-2? 응. 이하. 그 다음에 75번은? 25번은? 15x-10. 오케이. 26번은? 마이너스 18. 어머 세상에. y? 어머 세상에. 아 여기서 안 되나? 여기서 안 되나? 18y? 오! 오! 노노노! 한 번 더 기회. 18y. 그러지 마. 마이너스 6y. 네.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네. 얘랑 얘랑 약분되면 3이지? 네. 3이랑 3 곱하니까 얼마야? 아. 무지 인자다. 아, 아까비! 다시 한 번, 시작. 9? 9? y?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b? b? 플러스 9. 오케이. 괜찮아? 할만해? 암산할 때 하더라도 선우야. 암산의 목적. 너 귀찮은 거 극복하러 준 게 아니야. 식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 암산을 해서 식이 흐트러져 버리면 난 암산 다시 못하게 합니다. 뭔지 알겠죠? 암산의 목적은 계산 속도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수식을 잡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그걸 밖으로 내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밌게 쳤어요, 암산을. 1차 식의 덧셈하고 뺄셈입니다. 이제 덧셈하고 뺄셈이야? 곱셈하고 나눗셈이 아닙니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개념으로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똥이야. 누나? 똥. 똥. 동류랑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부류라 이거야. 너랑 나는 동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같은 부류다.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갖다가 동류항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연습하고 볼게요. OX랑 마이너스 EX를 보세요. X라는 문자 같죠? 네. 그다음 차수 같아요? 1차 1차 같죠? 그럼 이건 동류항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동류항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4X랑 4Y랑 문자 같아요 안 같아요? 안 맞죠? 동량입니까? 맞아요. 동량이에요? 아니요. 동량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의. 동량을 뭐라고 정의 내린다? 뭐가 같다? 문자. 그 다음? 차수. 오케이. 다시 2번 보세요. 4X랑 3Y. 동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문자가 다르네요. 오케이. 그 다음 3번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차수가. 오케이. 이해가? 그럼 봐. 동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Y. 오케이. 문자가 다르죠. 그리고 차수도 다릅니다. 응. 이건 몇 차? 1차. 이건 몇 차? 2차. 굿! X에 대한 몇 차? 1차. Y에 대한 몇 차? 1차. 식 전체는? 2차. XY에 대한? 2차. 알겠죠? 신났어, 신났어. 그 다음, 동량 계산입니다. 동량 계산. 동량끼리 모으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분배법칙이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배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나중에 헷갈리니까 지금은 1학년에 맞춰서 공부한다라는 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보세요. OA-2A라고 돼 있죠? 일단 보세요. 문자랑 차수가 같습니까? 동량입니까? 아니에요? 동명이 아니에요. OA랑 마이너스 2A는. 동명 맞죠? 동명 맞죠? 그쵸? 동명끼리 계산이 돼요. 동명끼리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봐봐! 문자는 그대로 써주고요. 앞에는 어떻게? 숫자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문자는 놔두고 숫자끼리 계산하라고. 이해가 안 가. 그럼 얼마나? 3? A. 3? A입니다. 원리는 뭐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훈아, 성훈아. OA는 무슨 뜻이야? A를 몇 번 더 해라? 다섯 번 더 해. 뭐야, 그새? 네, 다섯 번인가? 그 다음, EA는 무슨 뜻이야? A를 몇 번 더 해라? 2번 더 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빼라고 나왔지, 지금. 마이너스라고. 그럼 어떻게 해? A 지워지니까 뭐만 남아? 3A만 남잖아. 이렇게. 문자는 그대로 두고 앞에 숫자끼리 계산한다. 다시, 문자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한다고? 앞에 숫자 두 번만 더 따라해봐. 문자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숫자끼리. 동량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는 그대로 두고 앞에 숫자끼리. 다시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해.
문자는 그대로 두고 앞에 숫자끼리. 오케이, 알겠어요. 됐어요? 네. 앞에 있는 곱셈하고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이야, 이게 중벌식 번호죠. 메모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거 써놔요. 앞에 그 옆에 페이지. 저쪽에 88페이지 써놔요. 중벌 방법. 곱셈하고 나눗셈은요, 선우야, 숫자는 숫자끼리,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야. 수끼리, 문자끼리. 이렇게 쓰면 돼. 수끼리, 문자끼리. 수끼리, 문자끼리. 생각을 잘해야 돼. 선생님, 봐봐. 동량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2x 곱하기 3x라고 할게. 이거 곱셈하고 나눈 셈이지.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야. 그냥 가만 x, y라고 할까? 자, 이거 선우 얼마 나올 것 같아? 수는 수끼리, 숫자란 얘기해? 6. 6이죠. 플러스 6이죠? 그 다음 문자는 문자끼리야. x제곱? 그 다음. y.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x 플러스 3x. 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문자는 그대로 두는 거야. 이거 x제곱이야? 아니요. 아니죠. 더 셈 뺄 셈이죠. x제곱 아니야. x야. 문자는 그대로 두는 거야. 앞에 숫자끼리 2 플러스 3. 이게 동량 계산이야. 그럼 얼마? 5 x. x가 되는 거야. 손을 이해 가? 네.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이거 초반에 잘 잡아놔야 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버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곱셈할 땐 곱셈 안 헷갈려요. 덧셈 뺄셈만 할 땐 덧셈 뺄셈 안 헷갈려요. 근데 둘이 섞여 나오면은 애들이 가끔마다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중학기 1학년인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 6x 제곱이야. 문자 문자끼리 곱해줘야 되거든. 거듭 제곱으로. 맞아 안 맞아? 근데 얘 지금 덧셈이지. 그때는 문자 어떻게 두는 거야? 그대로 두는 거야. 동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냐? 이해가요? 손도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계산돼야 안 돼? 동량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거야. 덧셈하고 뺄셈 나올 때는요, 동량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2x랑 3x랑은 계산이 될 거야. 왜? x를 두 번 더해라. 3을 x를 세 번 더해라. 그건 계산이 되겠지? 차수가 다르지. 얘는 차수가 다르지? 네.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뭐라고 써야 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선우야. 그냥 이게 끝인 거야.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까?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선우야, 계산해야 돼, 아니야? 계산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뭐랑 뭐가 있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오케이, 그럼 계산해봐, 시작. 2제곱은? x제곱은? 플러스 2x. 오케이. 더 이상 계산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이게 답이지. 이 영역,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잘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 헷갈려 합니다. 진짜 많이 헷갈려요. 초반에 계산할 때 실수도 많고요. 쌓이면서 어차피 하게 되겠지만 조금 더 빨리 하게 되죠. 밑에 건 볼까요? 7a-4-2a 플러스 9. 9야.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동량들 찾아봐봐. 상수함끼리는 무조건 뭐가 나올까? 문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동량 나오겠지. 상수함끼리는 무조건 동량이야. 선우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이해 갔어요? 네. 동량 얘기해봐. 동량부터 얘기해. 7a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2a. 그렇지. 그 다음 마이너스 4 플러스 9. 상수함끼리는 무조건 동량이 됐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동량끼리 계산해서 그냥 얘기해봐. 시작. 5a 플러스 5. 오케이. 더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답이지. 그럼 이해 가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여기 보면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은 괄호를 푼다. 아니요. 유치하니까 하지 마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런 거 막 규칙대로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2x 플러스 5 랑, 그 다음 4. 문제 바꿀 거야? 문제 바꿀 거야? 문제 바꿨어, 이렇게? 이거 계산하래. 저희 x-1이에요? 네? 맞아요. x-1이야. 문제 바꿨어. 자,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 선우야. 분배부터 해야 되겠지. 동량 찾으려면.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자, 얘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4. 더 계산 돼야 안 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지.
되죠? 되죠? 계산하세요. 시작. 6x. 6x. 플러스. 오케이. 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안 돼요? 이거 답이죠. 다시 한 번. 자, 요거 5x-6이라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자, 뭐부터 해줘야 될까? 가로부터 풀어서 계산해줘야 되겠지? 네. 가로 풀어서 계산해주면 돼, 그냥. 가로 풀 때 배운 거 다 써먹어, 이제. 분배할 거 분배해주고, 앞에 있는 숫자 있으면 숫자 곱해주고, 마이너스 있을 때 마이너스 분배해주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계산 능력 있죠? 그거 싹 다 모아가지고, 다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제. 손이 이해 가? 네. 시작, 10불로. 가로 풀면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시키면. 5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 계산 돼요, 안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되죠? 네. 뭐라고 쓰면 돼요? 2x. 마이너스 8. 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답입니까? 네. 진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어요. 네. 많이 어렵네. 괜찮지? 그지? 계산할 때는 손이야 전개시켜주고 하는 것도 살짝 빠른 감 느낌. 알겠죠? 빠른 감 느낌. 속도랑 정확도랑 같이 갖고 가세요. 선우 속도 빠른 건 알겠지만 정확도에다 대신 느껴주신 분이 선우는 무슨 말 하는지 가죠. 아주 좋아요. 이제 내가 이제 계산할 때 뭘 가려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돼요. 이제 여기서 뭐만 하면 돼? 그럼 계산 능력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중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곱셈 기호 생략한다, 플러스 기호 생략한다, 수의 개념의 유의수까지 확장된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 계산법칙 이런 거 하고, 동류항, 문자 미지수 이런 거 쓰는 거. 우리 중학교까지 해서 중학교 꼭 공부할 때 기본적인 과정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만 추가하면 될까? 등식의 등식. 등식의 등식.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그 다음 단원. 그 등식의 등식을 진짜 잘 갖고 닦으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 등을 쌓아넣어서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것 등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기본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해 갑니까? 문제 마저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단어, 문자 아시게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수학의,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건 알겠네요. 좋아요. 동영 모두 찾으래. 동량 찾아봐. 3x? 그 다음? 플러스 2x. 계산해. 다 계산하면? 9x 마이너스 1. 9x 마이너스 1. 그 다음 밑에 거 동량 얘기해. 동량부터 얘기해. 동량부터 얘기해. 없지 않아. 동량부터 얘기해봐. 아. 저 A가 분모에 곱해진 거야? 분자에 곱해진 거야? 분모에 곱해진 걸까? 아, 분자. 분자지, 인서가. 예, 가한가.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동량이라고 했어? 동량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랑 뭐랑? 마이너스 2a? 야, 2a랑?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a. 3분의 1a. 맞아요? 만약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 그 다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3분의 5. 3분 마이너스 3분의 5, a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더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밑에 거 730번. 동량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뭐? 8x 마이너스 4x. 4x. 좀 있어? 예. 뭐? 7y 마이너스. 계산해. 4x 플러스 6y.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계산하래. 시작. 9a. 그 다음. 1.3x. 그 다음. 괜찮아, 괜찮아. 12분의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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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73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b. 그 다음 73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 날아갈 뻔했다. 지금. 막 웃습니다.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예요. 자, 통분까지는 해줄게. 통분하면 어떻게 돼? 나 뭘로 통분해 볼까? 24. 24. 하, 빨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y, 플러스, 얘는 얼마냐? 6이냐? 네. 플러스, 얘는 얼마냐? 8, 16, y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맞아? 맞아. 자, 그럼 어떻게 돼? 분자는? 24. 분자는?
분자는 8y? 그러지 마요. 12y. 12y. 정확도 그다음 플러스 3. 맞아요? 네. 자, 손이야. 이거 이렇게 다 쓰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야트 법칙. 야뿐이 되거든. 하트 법칙으로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뿐이 되거든. 둘 다 야뿐데 뿌리면 안 된다. 하트 법칙 나오면 어떻게 돼요? 24분의 12, y 플러스 24분의 3이지. 네. 야뿐에서 쓰면 2분의 네. 1, y 플러스 8분의 1이요. 네. 답 이렇게 써주는 게 이뻐요. 선생님, 이해 갔어? 네. 약분은 계산 과정이에요. 약분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도중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다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계산을 하다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 가? 네. 오케이. 그 다음, 10의 37번. 시작. 과연 이것도 되십니까?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해볼까? 할 수 있어요. 알았어. 3x 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러스 12. 에이! 문자 어디다 팔아먹고?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오케이. 그 다음 739번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진짜 마이너스 2? 네. 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이거 되겠지. 아, 마이너스 20이지, 20. 네. 마이너스 20이야. 그 다음, 얘는, 740번은. 문자부터 얘기해요. 그 다음 숫자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문자는 얼마 나올 것 같아? Y. 문자는? Y 나온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난? 문자, 아. 선생님,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해볼게. 암산하는 과정에 얘를 분배시킨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분배시킨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럼 용량이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3-9y -6y 플러스 12인가요? 고학년 때 배우게 되는 부분전개라는 거야. 뭐 중학교 과정에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생들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전개가 될 거지. 네. 어차피 전개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네.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할 거잖아. 동량끼리 계산하면 -9 마이너스 u, y지. 네. 그 다음에 3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15y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지. 선생님, 이해가?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전개시키면 문자 따로, 숫자 따로 나올 거 아니야.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전개시킨 식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또 전개시킨 식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걸 기억하나? 문자 따로 숫자 따로를 계산해버리라 이거야. 그게 부분전개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서 얘랑 얘랑 전개시키면 얼마나? 마이너스 9y 나오지. 네. 얘랑 얘랑 전개시키면 얼마나? 마이너스 6y 나오죠. 얘부터 계산해버리라고. 이해가 안 가? 그럼 얼마나? 마이너스 10. 그 다음 얘랑 얘랑 전개시키면 얼마? 3. 얘랑 얘랑 전개시키면 플러스 12. 그럼 다음 얼마? 플러스 15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그럼 마이너스 15y 플러스 15지. 그 부분 전개라는 거야. 필요한 것만 찍고 걔만 전개시켜봐요. 나중에 더 공부를 시켜주겠지만은, 이런 걸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너 암산력하고 계산력이 뛰어난 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어. 해보면 좋다 이거. 알겠어요? 일단 이거 분배부터 시켜줄게요. 아니야. 문자 B밖에 없죠? 네. B 계속 뭐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4. 5B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B. 그렇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여기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계산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네. 마이너스 6 나오니까 마이너스 8. 이제 선생님도 못 알아보겠어. x 얼마나? 앞에 그 2x 그 다음에 x 그냥 그렇지 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6,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25. 오케이, 마이너스 25. 그 다음 얘는? 6, y부터 뭐 나와? 6y. 4y랑 2y랑 더해주는 거니까. 6y. 그 다음에 숫자는 마이너스 10하고, 그지? 네. 그 다음에 5랑이지. 마이너스 10 플러스 5지. 네. 그럼 얼마나? 마이너스 5. 그렇지.
너 이거 안 돼 재밌다고 지금 안 담으면 안 돼. 정확도 알겠죠?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어렵게 생각해. 분모는 뭘 불러? 일단 6 부르고 형면은 어떻게 돼? 15b 마이너스 9 마이너스 가로 열어줘야 되지? 이게 분모 지우고 계산해야 되잖아. 분모 지우고. 아, 실수하게 됩니다. 안 돼요. 분모는 떼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6을 곱해갖고 안 되죠? 안 돼요? 생각 잘해봐. 6을 곱해서 지울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지울 수 있었던 거야? 애들 실수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분모의 분수 계산의 기본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분수 계산의 기본은 뭐야? 분수 계산의 기본은 통분이야. 소연아 절대 잊지 마. 분수 계산의 기본은 통분이고요. 분모를 없앨 수 있을 때 없애는 거야. 근데 얘는 봐. 분모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은 오케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져 버리면 이건 이미 그 식이 아니잖아. 변했잖아. 뭘 얘기하는 거냐? 등호가 있을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즉 얘가 뭐 A래. 이름은 어떻게 해? 곱해. 6을 곱해도 되지. 등식의 성질. 왜? 좌변에도 우변에도. 손해야 이해가? 근데 얘 지금 등식이야? 아니. 등식이 아니지. 네. 그럼 왜 곱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방법. 뭘로? 통분. 이해가? 네. 손해야 이거 잘 봐봐. 계산할 때 6으로 통분해주면 3 곱해주면 되니까 15b 마이너스 9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6으로 통분해주면 2b 마이너스 8이죠. 네. 6으로 통분해주면 15b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분자 어떻게 들어가야 돼? 2b 마이너스 8로 들어가야 돼? 플러스 8. 그렇지. 이거 분배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가로쳐줘야 돼. 가로 잊지 마라. 좀 이해 갔어?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 분자 앞에 가로쳐줘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8로 들어가면 애들 진짜 많이 틀립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럼 마저 계산해보면 6분의 15b랑 마이너스 2b지? 네. 그럼 얼마야? 13b. 그 다음 마이너스 9랑 플러스 8이지. 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답이 이거지. 그러면 이해 가세요? 네.